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사를 알아보는 건데 여러분이 뭐 이거 잘 아는 거죠? Look up, 봐서 올라가서 향하여 보는 거는 우러러보는 거, 그래서 뭐 respect, 존경하다 이 뜻이고요. Look up as은 그냥 위쪽으로 향해서 뭣뭣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러러보다 이건 그냥 올려 쳐다보는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Langdon took a deep breath. 깊은 숨을 들이셨다. And turned to 돌아 몸을 돌려 face the eerie collection of diaphanous 투명한 그런 볼트 아치형 방의 으스스한 그런 컬렉션을 대면했다. He walked to the nearest one. 가장 가까운 그런 방들의 하나로 걸어가서 skinted, 흘끗 into the dim interior. 흐릿한 실내를 바라보았다. Inside the glass, 그 유리 안쪽에는 amorphous shapes, 형태가 없는, 형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었는데, Langdon recognized as, Langdon 교수가, Langdon 교수가 바라본 거죠. Recognize user. 보통의 그런 서가, 그 parchment bins, 양피지 통, and examination tables, 그리고 조사하는, 검사하는 테이블로 본 그런 거죠. He looked up to the interior taps glowing at the end of the 각 쌓여 있는 것, 그 각각의 끝에서 빛나고 있는 그런 표시해주는 색인을 바라다 보았다. Look up to는 안 되죠. 이게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우러러볼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니까 look up at이 돼야 될 거예요. As in all libraries, 모든 도서관에서 그러하듯이 the tap 색인표는 indicate 나타냈다. The contents of that log, 그 줄의 내용물들을 he read, 그는 읽었다. 그 headings, 앞에 묶어놓은 것들이 as 묶어놓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As he moved down the transparent barrier, 그 투명한 그런 칸막이 같은 것들을 아래로 뭐 답은 구했고요. 쭉 내려가 보죠. 이리 이리 이게 무시무시한 이거 이빌에서 온 단어랍니다. 이빌. 그다음에 diaphanous, 다이어는 통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페네인 이게 to show 보여주자는 거죠. emphasis 할 때도 보여주는 거죠. 안에서 보여주는 게 강조하는 거죠. phantom 유령이 보이는 거 phantom 마찬가지 뜻이죠. diaphanous 투명한 이런 뜻이죠. amorphous 어는 나트의 뜻이고 morph가 폼이란 뜻이죠. 그래서 형태가 없는 데서 parchment 양피지 탭은 색인표 해설 우러러보는 것 존경하는 것은 respect look up to 그냥 올라다 보는 것은 올려 쳐다보는 것은 look up at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